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약 정리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공무원 기출 문제는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공무원 기출 문제는 한번 그냥 한번 풀어 보셔라. 물론 전범위가 되겠죠? 전범위 지금 풀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부터 이렇게 워밍업 하는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목적 자체는 이제 법령집으로 1차 공부를 하면은 양이 너무 많아요. 장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요약정리집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회독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요약정리집에는 중요한 포인트만 들어가 있겠죠? 예, 그런 포인트를 좀 가져가셔서, 그래서 이제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요약노트는 작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작년 게, 정말 허접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내년이 또 되면은 이게 또 허접하게 느껴지겠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1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전년도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 저렇게 공부를 했다고? 당연히,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1장하고 2장을 나가도록 할게요. 지난 기본 이론 때는 1장하고 2장을 한 3강 정도 걸쳐가지고, 3강 정도 걸쳐가지고, 어서오세요.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3배 빠르게 나가야 되겠네요. 일단 요약노트 보는 법부터 알려드릴까요? 네, 요약노트. 네, 파일 요청을 하시면은 이게 지금 굿노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굿노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원본 파일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맛에 수정해가지고, 맞게 수정해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굵은 글씨가 아니고 얇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희미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또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고 공부를 시작할 때 숙지해야 될 것은 한 페이지에 있는 굵은 글씨, 가장 굵은 글씨, 를 먼저 나열해서 숙지를 하시고, 숙지를 한 다음에 이 굵은 글씨 다음에 1, 2, 3을 숙지를 하시고, 1, 2, 3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글씨를 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회독수가 한번 복습할 때한 3, 4번 정도 회독이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목적 읽고 정의 읽고 바로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안 돼요. 바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굵은 글씨부터 순차적으로 숙지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키워드 위주로만 써놨고요. 문장 자체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으시려면은 법령집이랑 같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난다. 그러면은 법령집을 보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역시 암기식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암기식 같은 것도 상당히 뭐 음식연수, 밧수, 집극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친구가 정리해 놓은 요약노트. 예, 보기에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 저거 있으면은 아, 이번 시험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게 만들어 놓은 그런 요약 노트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친구 거 노트를 많이 뺏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를 가져다가 써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설명을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설명을 들으면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법령집하고 이 요약집하고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총칙.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로마자부터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1장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자의 흐름이 없어요. 로마자가 통칙, 법정행위 원칙, 기한과 기한, 서류의 송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자는 생으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칙 부분 보는데, 통칙 부분에는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 자, 목적이랑 정의, 그 다음에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목적이랑 정의, 징수와 관련된 내용. 자, 그리고 법적용의 원칙 볼게요. 법적용의 원칙. 이거는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법 해석의 기준, 신의 성실, 세관 공무원 재량 한계. 이것도 역시 법조문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기간과 기한 보니까 기간과 기한은 역시 또세 개로 되어 있네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납기가 가장 메인 규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납부 기한과 관련된 거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재지변 등의 기한의 연장.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숙지하라고 그랬냐면 보충 규정 느낌으로 숙지를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메인 규정인 납부 기한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연장도 해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라고 흐름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서류의 송달은 등 부분이 보관 기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의 송달. 그리고 이 서류의 송달에는 고지서의 송달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고지서라고 하는 것은 납부 고지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납부 고지서는 어디서 나왔었지라고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납부 고지서는 어디서 나오나요? 부가고지 방식, 그쵸. 2장에서 5절에 있는 세액의 확정이 신고납부 방식, 부가고지 방식이 있는데, 부가고지 방식에 그 대상이 있고,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이런 부가고지를 하려면은 납부고지서를 교부해야 된다. 그럼 교부하는 방식은, 여기 그 1장에 나와 있구나. 라고 연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칙 부분 보도록 할게요. 목적, 그냥 숙지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정의. 정의는 제가 세 가지로 나눴었죠. 세 가지로. 통관 등 당사자 탁송품. 이렇게. 통관 등 당사자 탁송품. 그래서 통관 등 부분을 보시면은, 통관 등그 부분 보시면은, 요렇게 많은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많은 정의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것도 끊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끊었었어요? 수출, 수입, 반송. 그죠? 수출, 수입, 반송. 이렇게 끊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출, 수입, 반송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이 있더라. 그리고 이 내국 물품, 외국 물품을 운송하는 수단인 국제무역선, 국내 운항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 국제운항선, 국내운항선을 운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 같은 거를 성기용품 등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거는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수입, 수출, 반송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통관이더라. 그리고 환적, 복합, 환적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중 수입의 정의는 반입 또는 우리나라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 이렇게 두 가지를 키워드로 가져가면 된다고 그랬죠. 반입하고 소사.
자, 그럼 위에 빨간색으로 의제, 그리고 수입 X 이렇게 쳐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9장에 있었던 내용인 수입의 의제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수입의 의제는 우리가 암기식을 땄었거든요. 예, 암기식을 땄었어요. 우매몰통 귀추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식을 땄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거를 적어보지는 마시고요. 적지는 마시고 이 의제를 보면서 아, 우매몰통 암기식 있었는데 이렇게만 떠올려 보시고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 또는 사용 위에 있는 수입 X,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의미합니다.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은 선용품 이런 것들을 운송수단 내에서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공해가지고 사용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휴대품을 관세 통로 등에서 사용하거나 이 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사용하거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수출은 반출이죠. 반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물품을 반출하는 거겠습니까? 내국 물품을 반출한다. 그리고 옆에 의제가 있죠? 의제.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역시 수출의 의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편물이죠. 우편물. 채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자, 그 다음에 반송. 반송의 키워드는 수출의 하고 똑같은데 반출이에요. 근데 내국 물품을 반출하는 것이 아니죠. 외국 물품을 반출하는 거예요. 외국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상태에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야지 외국 물품을 반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X 반출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물품. 외국 물품. 자, 외국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말하죠.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숙지를 해 놓으셔야겠어요. 그렇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 입항이라고 표현하죠. 그로써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있더라. 그리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이두 가지가 외국 물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국 물품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국제 무역선 그 어선들이 공해나 경제 수역을 포함한다. 이곳에서 잡은 물품.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국 물품의 정의에다 안 넣어놨어요. 특수한 것들만 넣어놨습니다.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거. 그리고 반출 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에 두개 있다. 어떤 반출? 반출 특례 규정을 떠올려 보면 되는 건데, 아, 반출 특례 안 배웠죠? 수리 전 반출, 즉시 반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그거를 포함한다. 그리고 국제 무역선, 국내 무역선 중요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선용품은 음식, 연소, 밧수, 집크 가지고 암기식으로 숙지를 해보시면 되겠고, 통관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수출, 수입, 반송, 출입, 반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리고 환적, 복합 환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하죠. 환적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어요? 동일한 세관 관할이었는지, 다른 세관 관할이었는지에 따라서 복합 환적인지, 이렇게 일반 환적인지가 나눠졌었죠. 그래서 동세관. 다세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당사자는 세관 공무원의 정의, 그 다음에 운영인의 정의. 탁송품 같은 경우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물품을 탁송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탁송품 운송업자가 직접 소지해가지고 운송하는 화물을 COB 화물이라고 그랬어요. 쿠리어 온 보드라고 해서. 하지만 그 쿠리어 온보드는 제외한다. 법령집 볼까요? 자, 이렇게 그 요약집으로 키워드를 보면서 읽기 시작하면은 머릿속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법령집을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쉽고 빠르게 익혀져요. 그러면서 아, 반입 소사, 그 다음에 반입에는 의제, 여기에는 뭐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
그 다음에 내국 물품 반출, 반송은 외국 물품을 반출하는 거.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의아해했던 부분이 여기 내국 물품에서 다라마에 해당하는 거였죠. 네, 다라마. 입항전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 그리고 반출된 물품 두 개. 근데 두 개가 수리전 반출, 즉시 반출. 자,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국내운항선, 국내운항기, 선박용품, 음식연소, 밧수, 그. 음식연소, 밧수, 그. 됐습니다. 통관, 환적, 복합환적. 볼게 없을 정도로 저 요약노트만 보면은 체크가 되겠네요. 그쵸?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징수 부분 보겠습니다. 징수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일단 법령집 한번 볼게요. 3조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4조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징수라고 해서 요약노트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오케이. 자, 징수 우선, 그 다음에 내국세 등의 징수가 징수라는 단어로 묶어놨죠. 그쵸? 자, 징수의 우선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키워드가 관납물이에요. 관납물. 관납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을 의미하죠. 자, 관납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관납물인 경우에는 관세 징수를 우선한다. 그쵸? 관납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그래서 이 관납물 OX로 체크를 하시면은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내국세 등의 징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내국세 등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를 해놨어요. 처음에 법상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이 있어요. 그죠?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환급과 해가지고 그 내국세법하고 관세법하고의 법률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뭐가 우선한다? 관세법이 우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무서장 징수라는 내용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세액 인계하는 절차죠. 그와 관련해서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수 있는 요건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는데, 요건은 내국세만 있어야 되고, 1,000만 원 미만. 잠깐만요. 초과를 해야 되는 거죠. 초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써놨네요. 초과. 제가 이제 이 화살표를 써놓을 건데, 화살표가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렇게 없으면, 이거는 초과라든지 미만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바가 이렇게 하나 달려있으면은 이상 이하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국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그리고 불회강유라고 앙식 따놓은 거는, 뭐 이런 요건에 해당을 하더라도 불회 강요에 해당하면은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불복 또는 회생 절차에 따라서 회생 계획 인가를 승인받은 경우, 그 다음에 강제 징수와 관련된 경우죠. 그렇죠? 유 같은 경우에는 압류 매각의 유예를 받은 경우, 그래서 불회 강요. 양식 따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빠진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좀 빠졌거든요.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건을 먼저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게 익숙해졌다? 그럼 절차 갖다 붙여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표 있죠? 이 표? 이 표는 생각보다 좀 문제 잘 나와요. 예, 다음 중 세관장이 부가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의 종류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숙지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은 세무서장의 징수고, 사망 사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안 나와요. 예, 문제로 안 나오는 부분이어서 요약 노트에서는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타라고 표현해 놨어요. 자, 그 다음 법 적용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해석의 기준. 자, 옆에 괄호에 있는 형합비, 이거는 무슨, 뭘 의미할까요? 과세 형평. 그 다음에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 취지라고도 하죠. 취지에 비추어서 부당침해를 해서는 안 된대요. 어떤 걸? 세법이니까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재산권을 부당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목적의 암기식은 아니에요. 외우는 목적의 암기식은 어떤 나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숙제를 하실 때그 암기식은 외우셔야 되는데, 이러한 두 문자 딴 거는 그냥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질의회신 절차. 옆에 동그라미 대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똑바로 쳐져 있고 그 안에 글자가 써져 있으면은 이거는 어떤 당사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그럼 밑에 있는 이거 관은 뭐겠어요? 관세청장, 기는. 기재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질의자. 질의회신 절차라는 게 뭘까요? 이법 해석에 대한 기준이 있죠? 이법 해석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혹시 했다 하더라도 불안함이 항상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이 질의회신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도식을 보면은 처음 나오는 게 회신이거든요. 어떤 절차가 없다? 질의 절차가 없어요. 질의 절차는 없는 상태에서 회신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청장이 질의자한테 회신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죠. 그리고 회신을 했으면은 그 문서의 사본을 기재부 장관에게 줘야 되겠습니다. 송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기간 물음표 써놨죠.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라고. 떠올려 보시라고. 그 다음에 빨간색 해석 요청 사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관세청장한테 질의가 들어왔을 때 기재부장 자기가 회신을 하고 그 사본을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사유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관세청장이 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기재부 장관한테 해석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잠시만요. 요거 하나 빼도 되겠네요. 똑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어 가지고 헷갈렸어요. 기재부 장관한테 질의 요청이 들어온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원칙이 뭡니까? 그랬을 때는 원칙이 관세청장한테 송부를 해서 관세청장이 회신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회신할 수가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아니, 그 밑에 보시면은 국제기구라고 표현된 거 있죠? 관기국제기구. 이런 것들은 뭘 말하냐? 위에 있는 절차랑은 상관이 없더라. 어떤 질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관세청장이 법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궁금한 게 그냥 스스로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관세청장이 물어볼 수 있는 데는 기획재정부가 되겠죠. 근데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국제기구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난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국제기구한테 질의를 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리회신 절차. 자, 관세청장은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를 해야 된다. 회신을 했으면은 사본 송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시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간은 물음표 쳐놨던 거 있었죠. 자, 그리고 관세청장은 이 지리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9조 3, 뭐, 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석을 요청해야 돼요.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가 여기 나와 있는 국세기본법 이 구조의 3, 1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관세청장은 뭐 이의가 있으면 재해석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나오면 맞출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항은 뭐예요? 질의 자체가 기재부 장관한테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관세청장한테 이관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회신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 그 사유가 아래에 있는 1, 2, 3. 1, 2, 3. 이것도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 이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한테 송부를 해 줘야 되겠죠. 제가 오해를 했네요. 오해를 했어요. 여기 있는 사본 송부 기간은 기재부 장관이 관세청장한테 사본 송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기간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기간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기간은? 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쵸? 기간 자체가 없죠?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한테 송부해야 된다. 기간 자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6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 언급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청장이 법을 적용할 때 궁금해. 그냥 스스로 갑자기 궁금한 거야. 그럴 때에는 기재부 장관한테 요청하고,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제기구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자, 소급과세 금지입니다. 소급과세 금지. 자, 해관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 또는 관행이에요. 해석 또는 관행.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후에는 납세자가 그 해석 관행에 따라서 행위하거나 계산을 하겠죠. 저걸 신뢰를 하니까. 계산을 했어. 그러면 이 행위는 뭘로 본다? 정당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나왔을 때 이걸로 소급과세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해석이나 관행을 뭘로 보면 되겠어요? 위법한 해석 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해석 관행을 뭘로 보시면 되겠어요? 적법한 해석 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법한 해석 관행일지라도 납세자한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은 그 위법한 해석 관행에 따른 납세자의 행위 계상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적법이 아니죠. 정당한 것으로 보고, 비록 적법한 해석 관행이 새로 됐다 하더라도 이걸로 소급과세는 할수 없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어요. 됐습니다. 자, 우리 신의성실 재량의 한계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과 기한입니다. 자, 계산이라는 걸로 묶어봤는데, 계산은 기간에 대한 계산, 기한에 대한 계산이 있어요. 자, 기간 계산할 때는 반출 승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수리점 반출 승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승인일을 뭘로 본다? 납세 신고 수리일로 본다. 납세 신고 수리일로 안 보죠. 수입 신고 수리일로 보는데 잘못 써놨어요. 왜 그러죠? 예. 많이 졸렸나 봐요. 이걸 확실하게 지워주세요. 예. 수입 신고 수리입니다. 수입 신고 수리. 꼭 구분을 해놓으셔야 돼요. 납세 신고 수리랑 수입 신고 수리랑 다르다. 수입 신고 수리.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민법.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기한 계산할 때. 자, 그리고 기한 계산할 때는 기한이 항상 문제가 생겨서 기한을 계산하는 거겠죠. 어떤 첫 번째는 공휴일에 해당을 해서. 공휴일에 해당을 해서.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근을 포함합니다.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금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금융기관의 휴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금융기관 중에는 채신간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금융기관이나 채신간소의 휴무. 그 밖에 관 동그라미 되어 있으면 이건 뭐다? 사람이다, 사람. 당사자다. 관세청장이 정하더라. 자, 그리고 장애가 있다. 뭐 국종망 이런 거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에 해당을 하면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대통령령 가보면은 정프로 한체관입니다. 정프로 한체관. 정프로 한국체육관에 있더라.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리고 한국은행 또는 채신간소의 뭐, 앱 오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한 그 밖에 장애. 보겠습니다. 8조 충분히 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8조의 1항, 2항이 기간 계산할 때, 그리고 사망 사항이 기한을 계산할 때, 불안체가 볼 필요 없고. 자, 납부 기한 원칙 3개 뭡니까? 15일이죠, 15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기산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5일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수입 신고가 납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죠.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그리고 부가고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39조에 따른 경우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송달이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그리고 즉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일부터 15일인 거예요. 그렇죠? 수입 신고일부터.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게 즉시 반출만 있더라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신고 수리 전에도 납부를 할수 있다. 그리고 월별 납부도 할수 있다. 월별 납부도 할수 월별 납부라고 하는 것은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이거는 좀 입에 붙여 놓으세요.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월별 납부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 봅시다. 성실한 납세 의무자가 세관장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관장은 승인을 납세자한테 해주는 거죠. 그럼 승인을 했으면은 그 기간이 있을 건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승인일로부터 2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속달 말일, 그리고 갱신도 할수 있다. 갱신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뭐 추가적인 설명이 전혀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취소하는 경우. 취소하는 경우에는 세요경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세관장이죠? 그 밖에 세관장이 정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요 같은 거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원래 월별 납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요건을 못 갖추셨으면은 취소를 내야 되겠지. 그리고 경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여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경과하고 또 15일이 지난 경우니까요. 그랬을 때에는 세관장은 취소를, 월별 납부를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납부 고지를 같이 해줘야 된다. 납부 고지가 나오면은 15일 이내 범위에서라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식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요거예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 그리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그리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
이건 이제 세관장이 정하는 요건, 이렇게 바꿔서 내거든요. 예. 요건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안 정한다. 요건을 갖춘 것도 관세청장이 정하니까 서류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 기한의 연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월별납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했습니까? 요게 요건이거든요, 요게. 예, 성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한 납세 의무자. 그 요건이에요. 그럼 밑에는 요건이 뭐예요? 천재 손송 중세가 요건이에요. 천재 손송 중세로 인해 가지고 납세자가 뭐이 법에 따라서 신고 신청을 그 법정 기한 내에 할수 없다. 그랬을 때에는 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 신청을 하면서 담보 제공을 하죠. 그러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한테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줄 때 월별납부처럼 이렇게 뭐 납부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납부 고지를 같이 해줘야 돼요. 납부 고지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취소하는 경우는 역시 납부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사유는 미납호파입니다. 관세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냥 미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재산 상황이 호전된 경우,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거나 뭐 해산된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 자, 고지서 송달. 고지서는 뭐예요? 납부 고지서. 겠죠? 납부 고지서 직접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인편 우편 전자 송달 방법을 할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시하는 방법을 할수 있는데 공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14일이 지나야지 발생을 한다. 자, 그리고 서류의 보관 기간은 5년, 3년, 2년 이렇게 있는 거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보관 방법입니다. 전자 형태 가능이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뭘 표현해 놓은 거냐면은 여기가 아니죠. 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 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해서 보관할 수 있다. 이거를 그냥 전자 형태로 가능하다. 이렇게 숙지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장이 끝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럼 1장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 그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큰 거를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큰 로마자가 남아있는지 테스트해보고 넘어가면 돼요. 테스트해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다음번에 다시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로마자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자, 여기에는 지금 절두 개를 묶어놨네요. 2장에는 절이 몇개 있습니까? 다섯 개가 있죠, 다섯 개가. 1절하고 2절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납세의무 소멸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3, 4절은 우리가 나중에 봤었죠. 5절은 뭐예요? 성립된 세액을 확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부가징수라는 절이 되겠어요. 그럼 3절은 뭐예요? 납세담보, 그 다음에 4절은 과세가격과 관련된 내용, 가격신고, 과세가격 결정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 통칙이라고 하면서 과세요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몇개 있습니까? 6개 있나요? 6개가 있네요. 근데 지금 제가 묶어놓은 거에는 몇개 있어요? 4개가 있죠. 4개. 이 4개로 묶어놓은 기준이 뭐였어요? 기준이 과세 요건, 4대 요건, 과세의 4대 요건이었죠. 과세 물건하고, 과세 표준하고, 그 다음에 과세 세율하고, 뭐였어요? 납세 의무자. 이게 과세의 4대 요건이잖아요. 여기다 붙여놓은 거죠.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 그다음 두 번째는 과세 표준하고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이 필요하니까 과세 환율. 그다음에 세율과 관련해서는 적용 법령. 그죠? 적용 법령.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자, 과세 물건 수입 물품이라고 써놨는데,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내용이죠. 그리고 확정 시기입니다. 확정 시기. 확정 시기, 원칙적인 확정 시기는 수입 신고하는 때죠. 수입 신고 시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가 있어요. 이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는 왜 정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입 사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 사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라고 묶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또두 개로 나눠놨죠. 이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의 구조 자체가 허가받거나 승인받거나 신고받은 때를 확정 시기로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확정 시기로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혼합해가지고 문제로 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만 암기식으로 따놓은 거예요. 우도, 메밀, 소멸. 우도의 메밀, 소멸이 맛있어요. 우도, 메밀, 소멸. 우편물, 도난물품, 매각된 물품, 그 다음에 밀수 물품. 밀수는 이제 16호, 아니, 16조 11호, 11호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 또는 사용한 거를 소. 멸실된 거, 멸실폐기된 거. 멸. 그러면은, 우도, 메밀, 소멸만 보시면은, 자,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때. 그죠? 한 때죠. 행정행위 자체가 없죠. 그죠? 도. 분실된 때, 매각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때, 그죠? 행정행위 한 때가 되는 거죠. 멸실 아니고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세 표준이랑 환율. 과세 표준은 가격이나 수량으로 하는데 가격을 산정할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주 외국 판매도율 평균해가지고 정하더라. 자, 그 다음에 적용 법령 부분은 수입 신고 시. 역시 마찬가지죠? 예, 역시 마찬가지죠? 예외는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건설장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장 같은 경우에는 적용 법령 시기가 수리시. 사용 전 수입 신고 수리 시.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역시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는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네개 나와 있는 것들의 전부의 원칙은 뭐예요? 수입 신고하는 때. 수입 신고하는 때가 다 원칙이다. 라고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원칙, 특별, 확장, 끝. 원칙, 특별, 확장.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는 화주죠. 특별 납세 의무자는 아까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가 수입 사실이 발생한 때라고 그랬으니까 그 수입 사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특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장 부분은 뭐예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그 본래의 납세 의무자 외의자에게 납세 의무가 전가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확장된다. 자, 그러면 이 확장에는 승계, 연대, 보충적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확장은. 승계라고 하는 것은 합병되거나 상속됐을 때그 당사자가 사라지면서 전가되는 거죠. 납세 의무가. 연대 납세 의무라는 건 뭐예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여러 명이라는 소리예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각각 독립해서 전액에 대해서
다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게 연대 납세 의무입니다. 자, 보충적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왜 보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한테 징수를 했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보충적으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의무를 져야 되니까 보충적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보증인. 보증인 언제 져요? 납세 의무를?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완전히 이행을 못했을 때 보증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그쵸? 2차 납세 의무자는 언제 져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체납이 발생했을 때, 그쵸? 역시 이행을 못했을 때그 부족세액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자까지 전가가 되는 거죠? 역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적 납세 의무자는 보이양으로 암기식을 따기로 했죠. 보이양, 보이양. 보겠습니다.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부터 화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되겠어요.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게 위탁 화물이냐 아니냐로 나뉘고 그다음에 양도를 했냐로 나뉘어져요. 이렇게 두 가지로. 위탁을 했어요라고 하면은 위탁한 자가 되겠죠. 위탁 화물이니까. 위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업송장상의 수취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신고 전에 양도를 했다. 신고 전에 양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고인의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데 얘는 좀 특별해요. 이 신고인의 연대납세 의무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법령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조, 19조. 이 다만부터. 다만부터 이 조건을 다 충족을 하면은 신고인이 화주랑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거는, 자, 반출이 되었다. 반출이 왜 됐겠습니까? 뭐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반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입신고 수리가 되거나 반출하거나 아니면 수리점 반출 승인을 받아가지고 반출하거나. 그렇죠.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반출했는데 관세액이 부족하더라. 그리고 화주를 명백히 못했다.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하게 못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은 연대해서 납부를 해줘야 된다. 글을 다 읽어보지는 마세요. 글을 다 숙지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됐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특별 납세 의무자가 예외적인 그 과세물건 확정식이랑 좀 겹치죠? 겹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우도매밀 소매를 좀 바뀌었어요. 우도메밀 소매를 파는 데에서 즉석밥도 팔거든요. 즉석, 우도즉밥. 그러면은 메밀 소매를 안 주고 밀 소매를 줘요. 우도즉밥 밀 소매. 그리고 그 밑줄 쳐놓은 거 있죠. 밑줄 쳐놓은 거. 이거 밑줄 쳐놓은 거. 얘는 좀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좀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편물, 우편물. 납세 의무자가 누가 돼요? 우편물은 수취인이에요. 자, 그러면 수입 신고한 우편물은? 수입 신고한 우편물은? 역시 수취인이에요. 수취인이 화주예요. 그쵸. 수취인이나 화주나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편물은 그냥 수취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이한 경우죠. 자, 그리고 도난물품. 도난물품은 누가 책임을 져? 도난 한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러지. 누가? 운영인이나 보관인,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즉시 반출된 물품.
반출한 자가 되는 거죠. 반출한 자. 그리고 멸실 눈물품. 누가 책임져? 창고에서 멸실이 됐대. 그러면 운영인이나 보관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밑줄 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를 해가면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납세 의무의 확장 부분에서 승계 부분은 봤죠. 승계 부분을 봤는데 이 연대납세 의무자 부분이 중요합니다. 연대납세 의무자 부분. 연대납세 의무자와 관련해 가지고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법에 따릅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좀 잘 나와요. 국세징수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자, 그럼 연대납세 의무와 관련해서는 최초 확정된 연대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최초 수입신고 시에 연대납세 의무가 이미 확정이 된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사후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연대납세 의무자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 확정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자가 많은 경우, 그리고 특별납세 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도 역시 최초의 연대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수입신고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는 공유물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자라든지 공동소유자라든지 이 두 명이 전부 다 납세 의무를 지니까 연대납세 의무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 이거는 좀 글을 볼까요? 글을. 자, 페이지 11페이지에 5항의 1호의 남옥입니다. 남옥. 자,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 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그럼 여기 당사자가 누구 있어요? 신고인. 그쵸? 그 다음에 화주가 있죠. 그리고 신고된 자가 있죠.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거죠. 신고서상에 기재된 사람. 화주가 아닌 자를 기재했다고 그랬으니까 화주도 따로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 화주죠, 화주. 화주가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범이, 정범. 정범.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신고인하고 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이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공범이라고 하는 거죠. 공범. 이 세 명이 전부 다 뭘 받았어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뭘로? 뭘로?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화주. 이 사람 유죄 확정 판결 받았고, 그리고 교사 방조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에요? 공범이죠, 공범. 공범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이 세 명이 전부 다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데 이 화주라는 사람이 신고인이나 신고된 자한테 수익을 나눠주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연대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 내용이 다만이죠, 다만. 다만 관세포탈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신고인하고 납세 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범이라고 해놓고 밑에 괄호로 범죄 수익이라고 써놨으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 써는 이해가. 자, 그리고 사기. 구매대행업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요.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세관장한테 뭐 사기를 쳤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누구한테? 구매대행 의뢰한 사람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구매대행 의뢰한 사람이 관세를 그 구매대행업자한테 주고 이거 통관 좀 해주세요. 이거 구매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관세를 납부를 안 하고 통관을 한 거죠. 그럼 물품의 화주는 누구예요? 구매대행 의뢰한 사람이 화주가 되겠죠. 이 사람한테 추징을 해야 되는데 사기를 친 사람이 구매대행 업자니까 둘이 묶어가지고 연대납부 의무를 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납세 의무자 2명. 그리고 사후변동과 관련해서는 일단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 암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숙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적 납세 의무자와 관련해서는 보증이, 요 부분이 중요하고, 그,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써놓은 거예요. 보증액의 범위. 2차 납세 의무자는 청출법사, 청산인, 출자자, 법인, 그 다음에 사업 양수인. 이렇게 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이 사람들은 국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는 양도담보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국세기본법에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물적납세 의무와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있더라. 이 법을 좀 바꿔서 많이 쓰거든요. 민법으로 바꾸겠죠, 민법으로. 자, 그리고 납세신고, 그리고 고지서 발송을 써놨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이 물적납세하는 그 양도담보권, 양도담보재산 있죠? 재산이 언제 양도됐습니까? 라는 기준점이에요. 수입 신고 전, 아니, 납세 신고 전입니까? 납세 신고 후입니까? 납세 신고 전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물적 납세 의무를 질수 없는 물품이 되는 것이고, 부가고지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고지서를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원래는, 납세 의무, 아니, 납부 기한을 떠올려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납부 기한. 납세 신고된 물품은 어떻게? 언제부터 15일? 수리일로부터 15일이었죠. 여기도 수리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가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발송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